로맨스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영화도 로맨스 많이 보고. 배우님 술 안 하시지만 왠지 술 한 잔 하고 싶은 남자.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이제 자연인 손석구 씨와도 친분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얼굴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로맨스를 많이 하고 싶어요. 코미디, 로맨스를 합치면 로코죠. 하임선. 너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인 만큼 실제처럼 보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군 있을 때 육군본부, 제1경비연대, 육중대 1소대에 있던 당시 저희 소대장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간부처럼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많이 했고 소대장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박현수 소대장님 시리즈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충성. 이제 자연인 손석구 씨와도 친분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얼굴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은 되게 잘 조화를 이뤄서 조합이 된 것 같고요. 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네가 여자라면 너한테 끌릴 것 같아? 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배우님 술 안 하시지만 왠지 술 한잔 하고 싶은 남자 같은 느낌. 뭐 처음에 이 작품 선택한 이유는 여기 왼쪽에 계신 저는 예전부터 정가영 감독님 영화 좀 다 봤고 팬이었고 대본도 재밌고 정말 그 원래 파격적인 그 글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주변 분들이 하도 막 너무 섹시하다고 그리고 진짜 정말로 실제로 만나도 그럴까 싶은 마음이 있었었어요. 처음 미팅할 때. 근데 역시나 처음 뵀을 때 약간 카리스마 있으시고 있죠. 또 약간 그러면서 또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으세요. 네, 배우님 눈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눈빛 보면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이 안에서 정말 배우님 술 안 하시지만 왠지 술 한잔 하고 싶은 남자 같은 느낌. 괜히 이렇게 너무 웃으시네. 네, 괜히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남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지. 로맨스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네, 영화도 로맨스 많이 보고. 저는 로맨스를 많이 하고 싶어요. 코미디, 로맨스를 합치면 로코죠. 로코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범죄도시 2에서 새로운 빌런 강해상을 연기하게 된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짜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제가 스턴트 팀의 막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아, 저 배우의 한계치가 딱 저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끊어야겠다. 한계가 지워질까 봐. 네네네. 연기를 되게 사실적으로 한다. 첫 미팅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착하기도 하고 저희 강해상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거칠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쁜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말투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뭐 액션 훈련도 그렇고 뭐 되게 부담감이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도전 정신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1편에 호랑이가 나왔다면 네. 2편에 사자가 나온 것 같아요. 범죄도시 1 극장 가서 친구들이랑 보던 그 기억이 진짜 생생해요. 그리고 이게 막 캐스팅되고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정말 즐겁게 찍고 시간이 진짜 오래 흘러서 드디어 이제 5월 18일 날 나오는데 아... 팬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